오랜만이군. 잘 지냈나? 아니. 종묘가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? 눈앞에 보이는 곳만 다닐 필요는 없지. 바람의 나라는 자유롭고 풍요로워 여행하기 좋은 곳이야. 여기서 너희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군. 무성한 안개 한 잔 부탁하네. 차는 진할수록 좋아. 오래 기다렸어. 빛깔이 투명하고 곱군. 단맛이 꽃과 과일 향이랑 잘 어우러지는군. 보기 드문 좋은 차야. 우와, 종묘는 차에 대해서도 잘하네. 난 한 입에 꿀꺽 하고 마시면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던데. 정성껏 음미하는 게 차를 끓여준 이에 대한 예의지. 좋은 차도 드물지만 차를 상황과 기분에 맞게 끓일 줄 아는 이는 훨씬 더 드물어. 그렇구나. 알겠어. 그럼 차 마시는 법을 알려줘. 향부터 맡고 마시던데, 맞아? 그래. 찻잎마다 특징이 있어.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지. 좋은 차는 향만 맡아도 알 수 있다네. 어떤 차는 향이 습하고 탄내가 과하지. 그런 것들은 하등품이야. 반면 달고 단아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바로 상등품이지. 더 제대로 마시고 싶다면 리월의 옛 전통에 따라 문향배를 준비해야 돼. 차를 따라놓고 향을 음미하도록 만들어진 잔이지. 이제까지 손해보고 산 느낌인데? 괜찮아. 배우면 끝이 없어.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. 초보자는 일단 물의 빛깔을 관찰하고 차향을 가볍게 맡은 다음 차를 맛보는 순서로 시도하면 돼. 겉부터 시작해서 심오한 걸 알아가는 건 만물에 통용되는 원리거든. 리월 북서쪽에 교이역 마을이 차로 유명하지.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가봐. 방금 말한 건 대부분 나처럼 옛것을 좋아하는 리월 사람들의 습관이야. 각 지역마다 차 마시는 습관과 문화가 달라.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풍속을 존중해야지. 이해했어! 근데 기억할 수 있을지는... 오늘은 고마웠네. 덕분에 좋은 차를 마셨어. 헛되지 않은 여행이었군. 나중에 자네가 다관에서 일하게 되면 꼭 가도록 하지.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. 아무튼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응원하겠네. 아, 이만 가봐야겠군. 더 방해하지 않겠네.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네. 계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왕생당 장부에 달아놓는 걸로. 조심히 가. 당주한테 안부 전해주고. 안녕, 귀염둥이. 반가워. 이런 곳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지금 내 기분도 리사랑 같아. 어머, 이런 곳이라니. 술집은 릴렉스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.
넌 상상도 못할 거야. 이 바쁘신 분을 의자에서 일으켜서 데려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?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 얼굴 좀 봐. 또 근심이 가득해. 리사. 맞아. 진은 담장 대행이니까 당연히 기사단 일이 마음에 걸리겠지.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. 기왕 왔으니까 즐겨라. 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달라고 해. 마시면 기분 좋아질 거야. 휴, 릴렉스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진뿐인 것 같네. 귀염둥이, 러브 포엠 한 잔 부탁해. 중간 사이즈로 달콤하게. 진은 뭐 마실래? 나는 커피면 돼. 중간 사이즈로. 진 단장은 평소에 커피 많이 마시지 않아? 다른 걸 마셔봐. 고마워. 근데 잠 깨는 걸 마시고 싶어서. 부탁할게. 바로 이 달콤한 맛이야. 좋은데? 커피향이 진하네. 쓴맛도 적당하고. 리사가 한 말 사실 나도 이해해. 어? 요새 내 부족한 면을 자주 반성하거든. 업무 효율도 일처리 솜씨도 전부 고쳐야 할 부분 투성이야. 이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리사한테까지 전달됐나 봐. 어? 맞아. 역시 귀염둥이는 바로 알아챈다니까. 난 네가 너무 무리하길래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데려온 거야. 근데 술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뿐이라니.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거지.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로 있다간 조만간 쓰러질 거야. 너도 그렇게 생각해?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지? 맞아!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지. 하, 너희 둘을 반반씩 섞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야. 알겠어. 고마워. 여기 와서 음료 마시면서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. 그래서 리사와 케이아가 술집을 좋아하는 걸까?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. 중요한 건 바텐더가 누구냐는 거지. 오늘은 귀염둥이 덕분에 진을 설득할 수 있었어. 정말 입담이 좋다니까.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. 나중에 기회되면 여기 와서 쉬는 걸 고려해봐야겠어. 응, 응! 조심히 가!